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장흥군 탐진강변에 위치한 정남진 물과학관을 수혈 홍보관으로 새단장합니다. 장흥군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장흥형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물과학관의 홍보관과 4D 영상관, 실감 체험관을 재구성해 2023년 3월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남학시장을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남학시장은 기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 상품권 유통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은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목포시와 영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00가구에 2천여만 원 상당의 온수매트를 기부했습니다.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소각장 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목포해양대 김도희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주재로 분야별 전문가와 소각방식별 운영사 등이 참여해 소각 처리 방식과 효율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